이재명 후보의 후임 성남시장인 은수미 시장은 검찰 조사를 이번에 또 받았습니다. 장면 보시죠. 장시간 조사 받으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경찰 조사에서 어떤 말씀 하셨는지 있을까요? 잠깐만 좀. 윗선의 지시를 얘기하긴 했는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유성미를 혐의 부인하십니까? 자, 김수인 교수님, 이번에는 은수미 시장, 성남시장이 또 어떤 혐의로 어떤 조사를 받은 겁니까? 은수미 시장이 성남시장 이제 선거에 나섰을 때 선거 캠프에서 도와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이제 성남시장이 되고 난 뒤에 성남시 산하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, 예를 들어서 뭐 서현동에 있는 서현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기관들의 자기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을 채용시켰다, 무더기로. 이제 이러한 어떤 고발이 있었습니다. 그 전에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, 어떤 한 사람이, 한 비서관이, 서현도서관 등의 산하 기관에 캠프 사람 27명을 채용했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고발이 들어가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시작되었고 이미 이 관련자 2명이 구속 기소돼서 지금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은수미 성남시장이 당연히 입김을 작용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의혹이 가능한 것이고요. 그래서 이번에 피의자로 전환이 돼가지고 예. 비로소 이제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. 어쨌든 간에 그 은수미 시장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의혹들 좀 많이 제기가 된 적이 그 있었습니다. 벌금형도 선고받은 게 있었는데 그건 뭐였습니까, 혐의가? 그게 어떤 성남시를 배경으로 하는 예. 어떤 업체로부터 운전기사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이러한 혜택을 제공받아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90만 원 벌금형을 받았거든요. 다행히 100만 원이 안 돼서 그냥 직은 유지할 수가 있었지만 하여튼 그런 식의 전력들이 계속 있었거든요. 예. 그렇다 보니까 은수미 시장이 이번에도 뭔가 좀 선거 캠프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을 심으려는 이러한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쩌면 좀 수사가 너무 늦지 않았나. 진작에 그 은수미 시장이 관련되었을 거라는 추측을 충분히 할수 있는데 이미 관련자가 2명이나 구속 기소돼서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서야 은수미 시장에 대한 이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게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요. 빨리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수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예.